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LG전자 준비를 해주셨는데 LG전자의 변화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부가 성과가 좋습니까, 지금? 네, 일단 주가는 사실 그 제자리로 돌아와 버려서 좀 허무한 허탕을 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지금 좀 아쉽죠. 그 LG전자가 거기서 달렸어야 되는데 달렸으면은 정말 이게 몇 년이죠? 2002년도부터 차트가 그려져 있는데 월드컵부터 지금 그 선수들 모여가지고 지금 뭐 다시 막 군대 쓰리러 가라고 군대 선수들이랑 붙잖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새로운 역사를 쓸 수가 있었는데 작년에 그 모습을 이어나가지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LG전자가 아무리 변신을 해도 지금 가전 분야의 매출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지금 가전 분야가 이것도 사실은 뭐 넷플릭스만큼은 아닌데 그렇죠. 예를 들어 그냥 뭐 요즘 스탠바이미 인기 많잖아요. 티운이라고 식물 키우는 것도 인기 많고 그래서 지금 또 오늘부터 보니까 그 옛날에 홍대 입구 앞에 있던 그 햄버거집 거기서 버거 왕버거 있죠. 버거 왕에서 거기 스탠바이미 클럽이라고 뭐 놀러 못 가시는 분들 서핑 그 즐기면서 뭐 스탠바이미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대요. 근데 그게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도 그게 너무 좋으면 사긴 하는데 당연하죠. 스탠바이미가 좋으면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도 사긴 하죠. 그 공간 자체도 보시면 서핑을 즐기면서 서핑 같은 그 공간에서 즐기는 공간에서 스탠바이미를 보는 약간 그런 컨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서핑을 가고 싶어도 안 가고 거기서 즐기는 사람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특성상 지금 2년 동안 집안에 있다가 나가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덜 사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전 매출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작년에 지금 이렇게 어떤 다른 성장성의 그 비전을 두고 올라갔던 부분이 도루묵이 돼버린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LG전자가 작년에 그 성장성으로 올라갔던 그 부분이 쇠퇴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이 쇠퇴해서 내려갔다기보다는 아까 말한 그 가전이 안 돼서 내려간 거예요. 스탠바이미를 사고 싶은 사람은 굳이 사겠지만 아무래도 집안에서 계속 소파 안에서 앉아있다가 스탠바이미를 사야겠지 하는 사람은 줄어들었다는 거죠. 지금 가전 매출이 안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사업 부분에 성과가 전혀 없고 아예 작년에 성과가 완전 도루묵이 돼서 완전 사업의 전환이 실패를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다시 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새로운 것으로 가려면 이 부분의 활약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전 부분의 활약도 중요하지만 일단 스마트폰 사업 부분을 접은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걸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희한해요. 그 LG폰을 그렇게 욕할 때는 언제고 물론 그게 다른 사람일 것 같긴 합니다. LG폰을 엄청나게 욕하던 그 사람들은 이제 LG가 스마트폰을 접는다고 하니까 더 이상 뭐 할 말은 없는 거죠. LG폰이 있을 때는 욕을 했지만 LG폰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 굳이 욕할 대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쉬웠던 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 LG폰을 없애냐 뭐 이러시는데 어쨌든 모바일 앤 커뮤니케이션 부분 MC 사업 부분이 2015년 2분기부터 24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내고 있었어요. 그 욕을 엄청 먹고 있는 당시에도 누적 적자가 5조 원이었고 그래서 2013년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계열사 LG CNS의 전장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전장 부분이 뜨고 있는 게 갑자기 새로 생긴 사업부가 아니고 LG CNS의 전장 사업부를 데려온 겁니다. 전기장치죠. 자회사 VENS를 170억 원에 인수를 해서 2013년에 VC 사업본부를 설립을 했어요. 바이클 컴포넌트 사업본부였죠. 이게 VENS, LG CNS에서 데려온 그 전장 사업부를 사내에 합병해서 사내에다가 VS 사업본부를 구축하거든요. 이게 VC 사업본부가 발전한 겁니다. 바이클 컴포넌트에다가 뒤에 솔루션을 붙인 다음에 약어에서는 C를 빼고 S를 붙인 거예요. 좀 더 솔루션, 해결책에 솔루션에 중점을 두겠다는 어떤 목적인 거죠.
그리고 2019년도 들어서 이제 2016년에 사업은 철수가 됐고요. 스마트폰 사업은. 지난해 7월이죠. 확정적으로 철수된 거는 지난해 7월입니다. 지난해 7월에 스마트폰 사업은 마무리됐고요. 이미 2015년, 2016년부터 이런 작업을 했었던 거고 2019년에 VS 사업 부분을 차량용 램프 사업 2019년에 VS 사업 부분에 차량용 램프 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또 따로 떼서 JKW에 이전을 했어요. 오스트리아 회사에다가. 그리고 지난해에는 전기차 부품 사업 중에서 전기차 구동 부품 부문을 분할해서 LG 마그나 e파워트레인 합작사를 설립해서 LG전자는 이 법인의 지분의 49%를 마그나에 5,213억 원을 받고 넘겼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됐냐면 그 VC 사업본부로 시작을 했던 그리고 LG CNS의 전장 VENS를 합병해서 사내의 VS 사업본부로 있던 그 부분이 가장 큰 축의 하나로 VS 사업본부로 올라갔고 거기에서 인포테인먼트와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요. VS 사업본부, 전신인 VC 사업본부에서 원래 갖고 있던 그 조명 부분을 뗀 오스트리아에 넘긴 그 JKW. 이거는 조명 사업본부로 분할했고요. 독립했고, 그 다음에 동력 구동장치, 저기 내연기관 차로 따지면 엔진과 변속기에 해당되는 파워트레인이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전기 자동차에서는 파워트레인이라고 부르죠. 전기차에서는 이제 엔진의 역할을 전기차의 어떤 그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트레인, 파워트레인이 대신 하는 것이고요. LG 마그나 e파워트레인 이렇게 됐습니다. 매출 비중은 VS 사업본부가 70, JKW가 20, LG 마그나 e파워트레인이 10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은 VS 사업본부는 어느 정도를 컸느냐. 2013년도에 VC 사업본부에서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차량 통신하고 인터넷 기능을 담당하는 텔레매틱스 부분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24.1%입니다. 자, LG전자가 맨날 그 노력을 하고 고본무폰이라고 나오고 별지 뭐 가로로 돌리고 뭐 롤러폰 접고 말고 이랬잖아요. 폴드 접는 거 안 되니까 말고 별 짓을 다 해도 안 됐죠. 삼성전자 쫓아다녔죠. 여기는 삼성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텔레매틱스 부분에서 24.1%인데 독일의 컨티넨탈이 2위고요. 삼성의 하만이 3위입니다. 삼성이 쫓아가고 있죠, 여기서는. 그리고 네. AVN,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점유율은 10%가 돌파됐습니다. 그러니까 VS 사업본부의 성과가 좋아요. 그리고 자율주행차 시대로 가게 되면은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주행 제어 기능, 이런 게 중요한데 이게 다 인터넷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텔레매틱스가 커넥티드카의 핵심 두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 거냐면 스마트폰 사업부를 접어서 LG 스마트폰 사업 그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지만 그게 마치 로보캅처럼 로보캅 추억의 영화죠. 얼굴은 그 경찰관의 얼굴과 정신은 살아서 로보캅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다른 모습으로.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LG전자 스마트폰은 사라졌는데 LG전자 스마트폰을 하면서 그렇게 깨지면서 계속 축적했던 텔레매틱스 기술을 자동차에 적용을 시킨 거죠. LG전자 스마트폰은 사라졌지만 죽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텔레매틱스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실제로 2016년, 2015년도 2분기부터 24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던 그 MC 사업본부에 그 휴대폰 사업을 연구하시던 분들은 그럼 어디로 갔을까? 어? 그때 연구원들이 뭐 이메일로 우리 회사는 안 돼 뭐 이런 얘기도 막 언론에 나서 항상 이슈가 됐던 적이 있잖아요. MC 사업본부의 스마트폰 담당 연구원들은 VS 사업본부로 재배치가 된 겁니다. 이 당시부터. 왜냐하면 스마트폰, 이 MC 사업본부의 스마트폰에 이 텔레매틱스 기술을 VS 사업본부로 와서 전장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경쟁회사로 가거나 은퇴하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여기서 핵심 담당 연구원을 다 VS 사업본부로 배치했고요. 이것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당 연구원들은 MC 사업본부에 있으실 때는 삼성전자를 따라가는 역할을 하면서 계속 힘들게 발뒤꿈치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반대로 VS 사업본부로 옮겨서 삼성의 하만이 뒤를 쫓는 이런 어떤 그 극적인 역전의 부분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대신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전이 지금 엔데믹으로 가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하면서 가전제품을 안 사듯이 전장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 반도체 부품을 축적을 시켰어야 되는데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팬데믹이 오래 갈까 봐 안 쌓아서 지금 반도체 대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자동차 판매가 원활하지가 않아요. 당연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 판매도 원활하지 않겠죠. 그래서 VS 사업본부가 흑자 전환을 거의 달성할 뻔하다가 흑자 전환에 지금 실패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축의 세 가지 축에 가장 매출 비중이 큰 VS 사업본부. 지금 이 MC 사업본부에서 데려온 이 부분 텔레매틱스 기술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자동차 반도체 부분 때문에 판매가 원활하지 않아서 흑자 전환에 실패한 상태다. 하지만 이 반도체 부분이 해결이 돼서 자동차가 많이 팔리게 되면 이 텔레매틱스 기술에서 1등을 하고 있는 LG전자의 전장 부품이 당연히 많이 쓰이게 될 테니까 아직 불씨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0%를 차지하고 있는 LG 마그나 e파워트레인. 마그나라는 세계 3대 자동차 부품 회사랑 그 합작을 한 거죠. 파워트레인은 아까 말한 대로 전기차의 어떤 제일 중요한 3대 요소를 말한다면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의 심장에 해당되는 엔진이고요. 네. 그 다음에 플랫폼이에요. 이 GMP 같은 플랫폼. 그 다음에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고 시장에서 시총이 가장 높은 거. 배터리죠. 여기서 파워트레인의 역할은 결국 그 동력 부동계의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엔진, 내연기관차에서는 변속기 레버, 변속기를 뜻하겠지만 이 배터리, 전기자동차에서는 감속기예요. 감속기. 감속기와 파워트레인인데 이 4월 19일 날 LG 마그나 e파워트레인이 새로운 생산 공장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멕시코입니다, 이번엔.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죠. 북미를 공략하기 위해서. 전기차 부품 생산 공장 착공식을 가졌고요. 2023년도 완공 목표입니다. 연면적 2만 5천 제곱미터고 제네럴 모터스의 EV 차량에 주로 납품하기로 지금 이 공략을 하려고 여기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라모스 아리즈페라는 멕시코의 이 지역인데 여기는 이 북미를 타겟으로 하는 요 자동차 업계들이 많이 있는 생산기지가 집결된 곳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북미를 노리고 여기다가 만드는 것이고요. 원래 지금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은 인천하고 중국 난징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로 멕시코에다가 짓는 것이죠. 네. 점점 파워트레인 공장,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엔진에 해당되는 게 지금 전기차 공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3대 축의 하나, 최초의 VC 사업본부 밑에 LG CNS에서 받아들였던 전장자회사 VENS. 그거를 받아들이는 당시에 JKW를 넘겼을 때, 그러니까 전장사업본부를 받아들여서 VC는 VS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고, 그 업그레이드가 될 때 독립하라고 조명을 떼서 준 바로 그 오스트리아의 GKW 그 회사. 그 회사는 지금 계속해서 계약을 따내고 있습니다. 28일, 가장 최근이죠. 스웨덴 볼보 신형전기차 C40, XC40의 스마트 조명 시스템 계약 체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특히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을 다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JKW는 오스트리아 이 회사의 강점을 살려가지고 지금 요 유럽 쪽에 강점이 있다. 그 다음에 요 3대 축을 이렇게 확정된 가운데 축을 하나 더 끼고 있습니다. 애플 망고라는 회사인데요. 잘못 들으면 무슨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데 이거는 전기차 충전소 시설을 만든 업체고요. GS 에너지랑 GS 네오텍이랑 같이 들어갔어요. GS 에너지, GS 네오텍, LG전자가 셋이 같이 들어가갖고 애플망고 지분 100%를 인수했는데 이 애플망고는 무슨 기술이 있는 회사길래 인수를 했냐면 완속 충전기부터 급속 충전기 라인을 다 보유한 회사고 그래서 가정 및 상업용 공간에 다양한 수요를 대응해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걸 인수했습니다. 지금 경기도 평택에 LG 디지털 파크가 있는데 거기 전기차 충전기 생산 라인을 구축했고요. 앞으로 가정이라든가 쇼핑몰이라든가 호텔 공공기관 대상으로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3대 축을 완성하고 거기다가 전기차 충전소 사업까지 갖다 붙여서 지금 이쪽으로 완전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있죠. 근데 여기서 또 아까 전에 VC에서 발전된 VS 사업본부에 MC 사업본부의 연구진들을 옮겨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 사업이 실패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거기에서 심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 VS 사업본부에 와서 저기에 적용을 시키고 있다고 했죠. 인포테인먼트 부분.
다 텔레매틱스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파워트레인, LG 마그나 E 파워트레인. 이건 또 뭡니까? 바로 금성.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금성에서, 금성이 아마 60년대에 처음 나왔을 겁니다. 아직도 금성의 세탁기, 금성의 선풍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국에 있어서 거기서 막 LG전자가 항상 무슨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올해 가장 오래 갖고 계신 분들에게 새로운 가전으로 바꿔주는. 근데 그 금성의 역사가 증명하는 기술력이 뭐냐? 바로 모터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달달달달 거리는 거, 모터 고장나가지고 달달달달 거리고 선풍기 느려지는 거, 모터가 망가져서 그런 거죠. 바로 그 모터의 기술. 그리고 지금 LG전자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에어컨 지금 많이 트시죠? 에어컨 보통 뭐라고, 뭐를 사라고 항상 나옵니까? 요즘에 유튜브에 그런 거 많잖아요. 어떤 걸 사야 된다고? 인버터형을 사야 된다고. 그래야 전기가 절약된다. 왜 그러죠? 모터가 예전에는 그냥 옛날에 60년대 나온 금성은 하루 종일 그냥 막 돌아버립니다. 세게. 그러면은 내가 이제 추워졌는데 더 이상 온도를 낮출 필요가 없는데 도르면 전력이 낭비되죠. 요즘은 인버터형입니다. 알아서 온도가 내려가면 천천히 돌아요. 그래서 소리가 줄어들죠. 인버터 모터예요. 바로 그 LG전자의 무려 60년대부터 지금 60년이 지났죠. 60년간의 기술에서 축적된 그 모터 기술이, 인버터 모터 기술이 바로 파워트레인의 가장 중요한 기술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축 있죠. VS 사업 부분하고 지금 파워트레인 부분, 그거 두 개의 LG전자의 핵심적인 기술들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휴대폰 사업본부에서 그 발현이 되었던 텔레매틱스 기술과 금성전자부터 시작했던 인버터 모터 기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JKW는 오스트리아 회사의 그 조명 기술 거기다 넘겨서 합작을 만든 거고. 그러니까 지금 LG전자의 어떤 금성전자의 빛이 사라졌거나 휴대폰 사업본부가 없어져서 이제 끝났거나 거기에서 축적된 기술들을 다 전장에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다만 LG전자의 VS 사업본부 전장 부분이 자동차 판매량이 안 나와서 약간 걸림돌이 있는 것과 그리고 전자 제품이 워낙 뛰어난 것을 많이 만드나 지금 엔데믹으로 가면서 주춤거리는 그 부분 때문에 작년에 19만 3천 원 갔던 부분을 이어가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박스권 하단 부분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물론 애플가라는 이슈까지 불어서 더 갔기도 했죠. 근데 그런 옵션이 없었다고 이슈가 없었다고 감안하더라도 지금 그런 부분을 그럼 다 감안하면 하더라도 박스권 하단부까지 지금 내려온 거는 그러면은 아예 그것까지 완전 다 무시당한 거잖아요. 뭘 무시당한 거냐면 전장사업본부의 3대 축을 형성했다는 그런 새로운 모멘텀까지 아예 그냥 제로 베이스로 그냥 깔아 뭉개버린 거거든요. 지금 그 정도로 무시당할 정도로 3대 축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슈가 없었을 때도 LG전자는 2008년 금융위기나 2011년 뭐 유럽 금융위기 이럴 때도 보면은 박스권 하단 부분 6만 원대는 확고한 지지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도 그 부분을 갔는데 지금 9만 원대면은 박스권 중단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비전,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런 비전들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과연 박스권, 이 박스권도 장기, 초장기 박스권의 중단 밑으로 내려올 정도인가 이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휴대폰 사업본부의 텔레매틱스 기술을 전기차에 접목시키면서 전기차 3대 축을 완성한 LG전자인데요. 이제 뭐 전기차 관련주라도 불릴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